사무엘상 16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선택받은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제 여야 후보가 다 정해졌습니다. 어떤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그렇게 받느냐, 자,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여당과 야당의 이 후보 두 분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후보와 그 가족들이 그 사람 그 내용이 그야말로 내용 많은 것들이 입에서 사람들 오르내리고 서로 또 뭡니까?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하는 형국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질 것인데 떨어진 사람은 아무래도 감옥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라고 하는 이 미래지향적인 대결이 아니고 막 가십 수준, 가십거리 대결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자신이 지지할 그러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야 지금 박빙이다 뭐 이러는데 나 5% 싸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도층 특별히 2030 세대, 2030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누가 쓰임받게 될지가 결정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이 드디어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요구에 따라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그렇게 왕으로 섰지만은 이 사울 왕은 처음 마음 초심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 속에서 사로잡혀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창세기 3장 빌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바로 누구냐? 다윗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를 보면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2, 3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세계복음화에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 받게 될 것인가, 여기에 답을 얻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증거의 길을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 기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에게 선포한 이후에 이 사울은 조용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이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 길을 가니까 죽는 날까지 나는 다시는 왕을 보지 않겠다. 자신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그 자체가 사울 왕 이 사무엘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이유 없다. 그런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특정한 왕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있잖아요. 왕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문이 혹시라도 나면 사무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새의 집안까지 다 그냥 화를 입게 될 거니까 불안해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이새를 청해라, 초청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참 세밀하시지요. 세밀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막연한 하나님 믿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체험해봐야 돼요. 이 맛을 좀 봐야 돼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보게 하시리라. 하나님 얼마나 세밀한지 머리칼 다 세우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 생각 다 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걸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멘. 세상 일을 해야지요. 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언제나 그 하나님 그 영적인 소통이 계속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요?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말이지요. 여러분이 이 체험하게 돼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느껴봐요.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사무엘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사건건 불순종했던 사울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사무엘의 이 삶이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영이 딱 되어 있어요.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대 순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고 내 것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신앙 양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좋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좋게 하라, 두 개가 딱 떨어지면 여러분이 참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에 좋게 결정해야 됩니다. 힘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 같아도, 내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계속 그걸 선택을 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면 아프지만은 결정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말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 서시는구나.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 그래 축복하시지? 그래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보다 더 순종을 잘하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기본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 때는 내려놔야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이 올 때에 장남이었던 이 엘리압을 딱 보고 보는데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이 엘리압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압 아니야.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끝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선순위로 보십니다. 마음과 생각 그거 다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냐 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 제일 먼저 보십니다.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 못하지요.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되게 진짜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은 아닌 거예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완전한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외모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나님은 중심 본다. 머리도 안 감아. 옷도 막 안 볼까나 막 주세요. 이봐. 그런 생각하면 또 이게 착각이요. 분명히 잘해야 돼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 본다니까. 여러분, 내가 모습이 막 10년 전에 입은 양복 입고 다 이래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넥타이도 일주일 내내 입은 넥타이 국물, 김치 국물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머리도 막 안 감아가지고 머리도 안 깎아가지고 더벅하고 은혜 받겠어요? 못 받지. 목사님 머리나 좀 감으시지. 세수나 좀 하시지. 여러분이요, 이 영적 규모와 삶의 규모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네. Living power, spiritual power. 이 두 이 밸런스를 잘 만들어가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보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먼저 눈에 보이니까. 그거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외모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도 노회장 우리 강서 노회장 뭐 임원들 다 늘 인사를 해마다 와요. 노회장 선출되면 오는데 왔는데 노회장부터 여기 넥타이가 바짝바짝바짝 이 바짝 이 바가란 넥타이가 있어요. 넥타이 있습니다. 이걸 다 입고 왔더라고. 선물 받았던 넥타이가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럼 이 바짝바짝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바짝바짝. 이 설교 듣는 이 교인들이 헷갈립니다. 막 바짝바짝바짝바짝. 노회장, 부노회장 넥타이 번쩍거리는 거 빼라. 이 우리는 메신저야.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메시지야. 교인들이 은혜 받는데 지장되게 만들면 안 돼.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행복하게 보여야지 불안하게 보이고 초조하게 보이면 안 돼. 그 바란색 안 맞아. 옷도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만드. 나는 금요일 막 칼라 입지. 주일날은 이 완전히 까만 거 입어. 그러면서 불렀어요. 이 임원들이 8명인 거 압니다. 따라와. 내 방에서 자 넥타이 가져가고 싶은 거 몇 개씩 가져가. 넥타이 다 가져가지. 넥타이 쫙 나눠줬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뭐 사람 말을 했으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지적해놓고 넥타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앞에 설 때는 무지로 해라. 색깔도 주일날은 딱 그냥 권색 까만 거 딱 그냥 흰 와이셔츠 딱 그리면 제일 설교 메시지던데 교인도 피곤하게 하지 않은 거야. 금요일은 좀 화려하게 해. 뭐 저렇게 빛나는 거 안 되지만 새롭게 하는 것이 좋아. 교인들이 기대하고 또 새로운 느낌을 가지도록 강단을 새롭게 해. 그럼 새롭게. 단정하고 또 표정도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야지. 전도자가 전도하러 가는 전도사님들이 머리도 안 감고 막 바빠가지고 부지시해가지고 막 뭐 이 옷도 완전히 막 몸 빼입고 그냥 막 시장 가듯이 그렇게 신방을 가면 이 신방 받는 이 교인들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교육자는 교자답게 다 갖추고
제대로 딱 준비해서 또 표정도 생동감 있게 막 피곤해가지고 막 찌들어 화장도 안 하고 막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삶에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그 메신저가 메시지가 그 먹어주겠냐? 니나 좀 해보, 내 당신이나 좀 잘해보시오.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상대방의 마음에 문을 열어야 은혜를 받는데 마음 열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은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역하는 분들 전도하는 캠프 나가는 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아들들도 다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일곱 명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합니다. 이게 전부냐? 또 아들 있냐 없냐 그렇게 물으니까 들판에 양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막내라 한 말은 히브리 말로 카탄이라 합니다. 하찮은 존재, 작은 자 그런 뜻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집안에서 관심 밖의 인물.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이세에게 그 막내를 빨리 데려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드디어 다윗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 극적이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이 평상시에 목동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한결같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행동을 했던지 열왕기상 9장 4절로 오지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만 해라. 그 정도요. 모델이 모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시원하게 한 인물이었대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들판에 방치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찾아가지고 서신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도대체 나를 서시지 않느냐, 목사님은 사람 볼 줄 모르는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다고 하면 전혀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강단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고 훈련받고 그런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서십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저는 이 역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늘 친한 전도사들이 보고를 다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다 아시겠어요? 여러 영적 상태, 경제 상태 다 리포트가 다 올리면 싹 합해가지고 행정목사님에게 딱 가져옵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럼 내가 그걸 모든 교구, 모든 기관, 뭐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쫙 모든 기관들 내용을 싹 다 봅니다. 이만큼 들어와요. 격주로. 그럼 그 내용 보면 여러분이 어디 쫙 사진까지 다 붙여가지고 거의 다 사진 다 붙여 다 보. 뭐 오늘도 회의를 했습니다. 중직자를 내년에 뽑을 때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상태인가, 어떤 분이 장로, 어떤 분이 권사, 쫙 내용을 세밀하게. 제가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쓰시기 때문에 나도 세밀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잘 모를 거라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우리 교회 행정은 모든 교회들이 배울 정도로 완벽한 빈틈이 없는 그런 조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생활 상태, 환경 다 보고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몰라 아닙니다. 다 압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버림받은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윗이 가졌던 영적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재창조의 삶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용 기준입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뭡니까? 곧 성령이 쫙 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그리스도 충만.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여호와 영이 임했다가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 떠나갔어요.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사사삼촌이 삼손이 어마어마한데 여호와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무엘은 아무 힘 없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 됐어요. 영이 왔다 갔다 하셨다니까 구약 때는 다 이런 성령이 오셨다가 갔다 했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성령 시대가 임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셨습니다. 한 번이만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쓰임 받는 것은 이런 내주의 단계로 넘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뭐 다른 기도할 거 없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벨이 울리면 이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저는 그걸 막 한 100번 하고 일어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당 문제 해결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막 다리 올리면서 막 계속 하고 나서 빨딱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영적으로 아무 감각 없이 시작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확 일어나야 돼. 그걸 우리 박성규 장로님 목사님 시킨 대로 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번 토하더라고. 그래, 장로가 하구나 하고 하긴 하구나. 여러분 매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또 잘해줄까. 사단이 그래 찾아왔어. 섭섭마귀를 넣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눈 뜰 때 중요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끝나야 된다니까. 이 짬에서 막 부정적인 생각하면 허감이 확 차도. 찬양하면 성령이 확 차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계시지만은 악령이 와서 장난치고 가니까 그거 안 주기 안 그런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늘 충만해야 된다. 사도행전 역사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현장에서 쓰임 받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도들이 현장에서 쓰임 받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갈등, 미래의 염려 같은 게 매여가지고 뭘 못 잡게 하느냐? 본론을 놓치게 만들어요. 본론을 못 잡게 해요. 본론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서론이요. 모든 불신자 다 서론 인생이요.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쫙 빼버리고 허송식으로 확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늘 기도할 때 일어날 때 눈 감을 때 성령 충만 잠을 잘 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해야 나를 넘어설 수 있어. 나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성령 충만해야 넘어서요. 술 취하면 날 넘어서잖아요. 술이 취하면 용기가 나고 술이 취하면 막 겁이 없어지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사람 살리는 아멘 파괴하는 것이나 살리는 충만이 된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살 수 있느냐? 바로 24 기도 속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뭐 주셔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매 순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하니까 뭐 맨날 뭐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그 종교입니다. 종교 구글하는 그건 연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나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나를 채워.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한계 수준을 뛰어넘어 넘게 돼. 나의 한계. 우리 수준과 뭘 하겠어? 내 마 이 그럴까 뭘 하겠냐고. 24를 어떻게 2, 3, 7, 5천 못 해요. 나를 내 한계를 내 수준을 넘어서. 그래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저는 이 잔머리 굴리 보면 소리 다 들려 다 보여. 그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왜 잔머리 술을 섭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 한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 술 서지 마세요. 좀 남이 볼 때 심플 라이프 단순하고 그냥 단순입니까? 달고 단순인데 이 말을 알아들으려는 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분이요 이 24, 25 영혼의 축복 체험하고 늘 재창조의 삶, 아멘. 새로운 삶,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어. 본문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이 손으로 탈 때 뭐요?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그에 떠나갑니다.
악령이 떠나. 단순히 수금을 잘 타면 악령 떠나가는 거 그거 아니잖아. 뭐 악기 잘한다고 악령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내용이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사울 왕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오라고 말을 하니까 추천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치 보디발이 요셉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은 불신자예요. 요셉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불신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게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요셉에게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한마디로 다윗이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권능이 찬양을 통해 나타났고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한다고 다 찬양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신자가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세밀하게 하세요. 언약 꽉 잡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대적으로 수임받는 증거 있기를 제보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신학자가 카멜리온이라는 동물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카멜리온은 뭐요? 주변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피부색을 수시로 그렇게 변화시키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신학자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카멜리온은 그 안에 환경 변화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역사를 보면서 카멜리온처럼 처세해온 교회들은 실제로 살아남지 못하고 다 도태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근본적 이유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만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성령 충만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적 결론 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 보자 시궁을 초는 237 빛을 비춘다.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 있다. 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교회 기관에서 부서에서 구역에 지역에서. 특징이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싫고 이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유 불문입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윗, 요셉 모든 사람이 칭찬받았어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공동체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다 좋아해. 또 보고 싶어해. 또 만나고 싶어해. 정상입니다. 그걸 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좋아하는 사람 좋고 싫어 싫어. 그건 자기가 주인입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왜? 동기가 없으니까. 내 주장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요. 제가
이 강단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받아라. 이거 하면 끝나버려.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 공부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 66명이 이번에 수능 모의를 쳤는데 여러분이요 앞으로 또 해야 될 거 많잖아요. 시험 칠 거 많잖아요. 선택할 거 많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거는 말씀 하나님 말씀 기도 3오늘만 되면 돼요. 끝나버립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둘 보이는 거는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어떻게 캐냅니까? 그걸 사모늘을 캐내야 돼요. 말씀 기도. 그래서 24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선택받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의 사용 기준, 기준을 알아야 돼요. 기준을. 그걸 모르면 여러분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밖에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살아 성령 인도 받으라면 내 생각 다 포기해야 돼요. 내 계획 내려놔야 하나님 인도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려면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여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열심하시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속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정말 올바르게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특별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 예배국에 계시는 필리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암 4기 돈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사실이 누려지는 시간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에 무속교회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대 살리에 삶 서비스로 아버지 주님 밖에 하여 주옵소서. 이장들하러 5천 정도 아버지 살려나며 우리 모든 기업의 성격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영혼을 위해 아버지 필리핀 국경을 위해 대한 사진으로 성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아버지 치유의 영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한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일평생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예원의 가족들과 지금도 질병과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기간보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무속전문교회와 237나라 5천 종족에 흩어진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